육조단경 13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마치 흑옹과 같으니 가장자리가 없고 또한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고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는 전부 흑옹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묘한 본성은 본래 텅 비어서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성이 진실로 텅 빈 것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을 보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흑옹처럼 어떻고 어떻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은 그냥 망상입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이거라고 바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뭐 항상 이 일 하나가 늘 이렇게 분명할 뿐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해서 뭐 마음은 어떤 것이다 하면은 그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러면 이하고 관계가 없게 돼버려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거잖아. 여기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벌써 마음이란 이름이 생각나는 순간부터 벌써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지, 이 속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망상 속에 있지,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지.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이게.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너무 명백한 것이고, 너무 당연하고 명확한 건데, 자꾸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어긋나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고, 선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다 망상이고, 다 어긋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 24시간 365일 하고 있는 일이 다 여기서 하는 일이지, 이걸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예? 선정에 들어가도 여기서 하는 거고, 나와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고 나감이 없는 것이고, 알아도 여기서 안다 그러고, 몰라도 여기서 모른다 하니까, 이거는 아는다 모른다 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라고. 여기에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다 방편으로만 용납이 되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여기 또 분명하면은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건데. 왜냐?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거는.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항상 이거 있지, 딴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밖으로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을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한테 그렇게 이거 이제
이름을 뭐 마음이다, 본성이다 그러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건가 하고 어떤 특별한 뭘로 이렇게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버리면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를 잊어버리고 살던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건 아니야. 항상 있는 거지. 근데 뭐 잊어버리고 돌아보지를 않고 살아왔던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비로소. 이걸 잃어버릴 수는 없어. 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돌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거를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이제 깨달은다, 깨닫는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하여튼 지금 이거예요. 앞뒤가 없습니다.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거라고.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알았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다, 뭐 본성이다, 마음이다, 뭐 공이다, 색이다 하면 벌써 이게 전부 망상이에요. 생각으로 이미 생각으로 하는지 그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은 다 망상입니다.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고 분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 하여튼 이게 한번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거 뭐 구질구질하게 말이 많은데 이제 이거를 말을 하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 이 마하라는 말은 이 산스크리트입니다. 인도 말임이에요. 그 이제 그 마하바냐바라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 뜻으로 치면 이게 이제 큰 대자, 크다는 뜻이에요. 그 이제 왜 크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마음의 크기를 뭐 끝이 없으니까 그걸 크다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고,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이게 마음이구나, 그러면 그건 지 생각이라고, 마음이 아니고. 그건 지 생각이고, 지가 그냥 그렇게 이미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어떻고 저떻고, 여기서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는 한마디 말이 없거든. 아무리 마음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뭐 크니 작니 뭐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는 그냥 똑같아 항상. 그냥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저런 말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숨겨진 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것을 지적해 드리기 때문에 한마디 말 끝에 즉각 자기가 이걸 깨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어디 숨겨져 있고 뭐 비밀스럽게 풀어가야 될 무슨 수학 문제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처럼 몸이 우리 몸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늘 드러나 있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항상 가지고 있지. 이제 몸은 모양이 있으니까 아 이게 내 몸이다 하고 뭐 알 수 있지만은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체험이 돼야 된다 하면 개합이 돼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확인해 놓고 뭐,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뭐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 임재선이 뭐 선방에서 몇 년을 열심히 앉아 있었는데 그 공부가 안 돼가지고 한국의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한 대 두들겨 맞고 오고 맞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이걸 확인한 거지. 이거?
확인해 놓고 보니까 뭐 앉아 있건 서 있건 뭐 맨날 똑같거든. 그냥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뭐 갈고 닦고 수행을 하고 어떤 결과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뭘 얻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날 때부터 이미 언제든지 지금 당장에 이게 확실하게 누구에게든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뭐 딴 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이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이게 살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이건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통하는 것이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착각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내가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수준이 낮고 뭔가 이렇게 더럽고 뭐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은 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가 커지고 뭐 깨끗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얻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착각이에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반신경이고 나왔다시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요. 언제든지 이건 똑같아 모든 사람이. 예. 한 번만 딱 제대로 확인만 딱 되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원래 항상 그런 건데 뭐. 원래 항상 이 일이 있을 뿐이거든. 원래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원래부터 항상 이런 거요. 원래 뭐 깨끗하고 더러운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변함없이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세상과 출세가 아닌 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대, 어떤 뭐 지금은 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나중에 수준이 높게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허공과 같다 그러냐, 허공에 무슨 수준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비유를 이제 허공이라고 든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허공이라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거라고 이거 지금 뭐 또 요것만 한번 누구든지에게 이 일만 한 딱 분명하고 여기는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이제 그 분별심을 가지고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되면 막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마음은 이렇고 막 그만 자기가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망상이거든 그게 전부. 그래 되면 이제 막 끝없이 헤매는 겁니다. 그런 건 뭔가를 이제 더 뭐 상을 이미 이제 분별을 해서 상을 만드는 이상에는 뭐 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차이가 싹 나버리거든. 그래서 마음의 그런 어떤 차별, 차이를 만들어서 추구를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부의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라. 누구는 아주 높은 수준에 있고 누구는 낮은 수준에 있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법이 평등하다 했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음법이 항상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고 그랬지. 사실이 그렇거든. 사실이 수준 차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냥 이 일 하나가 있는데
단지 욕을 못 깨치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뭐 수준의 차이가 있는 듯이 이런 착각을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말하자면은 바다처럼 이렇게 다 똑같은 평지인데 무슨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딜 가든지 해발 제로 똑같은데 무슨 무슨 뭐 8000미터 10000미터 그런 수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바로 어긋나 버립니다. 바로 이거거든, 이거. 우리는 이제 뭘 깨달음은 아는 걸로 착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것은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 통해 보면 알아. 머리로 알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온 세계가 똑같이 평등하게 이 한 개 일일 뿐입니다. 알고 물어갈 게 없어요. 온 세계가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그저 하나 일일 뿐이요.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자기 느낌을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생각이나 기분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거는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차별이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그냥 이거라고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어떤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요것만 통하면 돼요. 여기만. 예. 그럼 뭐 다 똑같아. 언제든지 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마음의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는 광대하다 그러는데 광대하는 게 아니고 크기라고 뭐 할 게 없어요. 작고 큰 게 없어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에서 마치 뭐 크다고 치면은 뭐 이것보다 더 큰 게 없고 또 작은 걸로 치면 이것보다 더 작은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또 있겠죠.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마치 온과 같으니 가장자리가 없고 그 가장자리 요만큼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한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어떤 모양이 없다. 크다 작다 할 수가 없고 푸르다 누렇다 붉다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가장자리가 없고 네모나거나 둥글거나 하는 게 아니고 크거나 작은 게 아니고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흰 게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뭐 전부 이렇게 부정을 해놓고 있네. 왜 좀 이런 뭐 우리가 뭐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뭐 풀었다 누렇다 네모다 둥글다 이게 뭡니까? 저 분별이거든요. 분별이고 생각이고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마음은 어떤 것이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마음이 이런 거네.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깨달아 보면은 마음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항상 똑같아 이게. 그냥 이거라. 항상 똑같다고.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똑같아.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야. 그럼 이게 뭐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하면 그건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거. 어떤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뭐 표현도 왕왕 있는데 그게 이제 방편인데 방편인 줄 모르고 쏘으면 안 돼요. 달마를 오게 보면은 예? 이견왕하고 그 얘기할 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가 눈으로 볼 때는
보는 데 있고, 귀로 들을 때는 듣는 데 있고, 뭐 손으로 잡을 때는 잡는 데 있고, 발로 걸을 때는 걷는 데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 마음이라는 거뭘할때뭐 하는 거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활동을 하면, 아, 활동하는 이게 마음이구나. 그게 생각이잖아. 그게 망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그게. 마음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로 여기에 통하면은, 마음이란 이름조차도 여기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미 분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한마디 말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거지.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이거. 바로 이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은 공부니, 뭐,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하는 거고, 막그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팔만 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 말씀이 아무 쓸모가 없어. 싹 내버리는 거예요. 왜? 온 세계가 전부 똑같이 이거죠. 이한개 일인데. 항상 24시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이한개 일인데. 뭐, 부처 말씀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라고, 요거. 요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한번 철저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공부를 이제 자꾸 하시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모든 불국토는 전부 허공과 같습니다. 불국토, 마음을 불국토라고도 합니다. 이 불자가 붙은 거는 불사, 뭐 불국토, 마음, 뭐, 다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공부에 관한 이 도에 관한 이 법에 관한 마음에 관한 모든 말은 내필이고 진실 이것이 통해야 돼 이것이 말을 버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제 통해야 된다 실제 손가락을 버리고 달을 보라고 하듯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밥 먹어라, 밥 먹자 이러고 밥 먹자 하는 말만 듣고 배가 부를 수는 없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밥 먹자 하는 말은 그건 뭐 아무 그냥 밥 먹는 밥을 실제로 먹으라고 이제 하나의 그 유도하는 그런 그게 방편의 말이죠, 사실은. 그 밥을 실제 먹지 않으면은 배가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가 어떻고 뭐 부처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는 말이 다밥 먹지 않은 말하고 똑같아. 자기가 실제로 이게 실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통해야 이제 진짜로 뭐 이게 이제 진실하게 되는 거지. 말을 아무리 잘해봤자 쓸데없는 거거든. 진실은 이거니까, 진실은 이거 하나니까. 하여튼, 제 말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기다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한번, 당장 바로 이거니까. 응? 바로 지금 이거거든. 당장에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만 돼버리면은, 온 우주가 자기 살림살이야. 불국토라는 것은 이 우주를 가리키거든. 우주가 바로 자기 스스로고,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몸이고, 막, 자기란 게 따로 없어, 우주밖에.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지금 이일 하나거든, 이일 하나.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그게 안 되면은 항상 보면은 내가 있고 저쪽에 무슨 부처가 있고 마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도가 있어.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도를 알아야 되겠다 이래. 그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내 나라는 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은 그 나라는 그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라과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막 거기 온 우주를 막 전부 흑개비로 만들어 버려요. 내가 있고 저기 도가 있고 이래 버리게 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 나는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아직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공부가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 나라는 생각이 그 순간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냥 안팎이 없이 그냥 이거 이 일이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못 된다고 그런 거예요. 나다 남이다는 게 아상 인상이거든 그게. 이거로 이 일 하나 바로 지금 이거거든. 딴 일이 뭐 이런저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데 그게 이상하게만 하다 하는 요놈이 아주 단단하게 그 망상이 그 집착이 돼가지고 아 내가 저거 저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공부라는 건 다 헛소리야 전부가. 망상이 안 없어지는데 뭐 그게 뭐 헛소리지.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됩니다. 여기에 통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불국토는 전부 허공과 같습니다. 이거는 말로서는 이해 안 될 겁니다. 아, 세상이 허공과 같다.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겠지. 아 그래 온 우주는 다 뭐 허공 속에 있으니까 우주의 본질은 허공이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법에는 객관이 없습니다. 그럼 주관이 있느냐? 객관이 없는데 어떻게 주관이 있습니까? 객관과 주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객관 주관의 문제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객관과 주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한번 딱 통해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보면 알아. 그래서 온 불국토가 허공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통해 봐야 아는 소리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이 우주는 허공 속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불국토는 전부 허공과 같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 여기 한번 통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나다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지금까지 애초부터 살아온 그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딱 통하면은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항상 어디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뭐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지.
그건 하여튼 자기가 뭐 그 맡경을 봐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통달하는 경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머리를 가지고 아르마리로 문자 말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세상 사람의 묘한 본성은 본래 텅 비어서 하나의 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불국토는 전부 혼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묘한 본성, 이 마음은 본래 텅 비어서 하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성이 진실로 텅 빈 것도 역시와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묘한 본성, 불국토, 자성, 마음, 텅 비었다 하는. 어쨌든, 여기에 통달해봐야, 내면이라고 얘기할, 우리가 뭐, 내면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이 뭐 내면 속에 뭐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어떤 자아가 있고 뭐가 있고 굉장히 뭐가 신비스러운 그 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는 그게 중생의 전도망상입니다.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막 사라져버려요. 겉으로는 그대로 다 있어. 겉으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오로지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말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다. 그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먹어보면 아는 거잖아.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 먹어보면 자기가 다 아는 건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은 호응과 같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해보면은, 아무 일이 없네. 자기가 알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뭐, 어떻다라는 얘기는 필요 없고, 문제는 지금 이거다.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된다. 이거.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이거 하나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런 말도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건 자기가 이렇게 한번 통해보면 알아, 저절로. 바로 이거라고. 이 일 하나 있을 뿐. 바로 지금 이거거든.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이거는 생각하고 관계없는 거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거거든.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만 통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밖에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부대사는 법상 한번 탁 치고 건강경 설법 끝냈다고 하고, 도가 뭡니까? 하니까, 전룡 선사는 손가락을 한번 탁 세운 걸로 끝을 냈고 옛날에 항상 그런 얘기가 많듯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법이 시작하기 전에 합장을 딱 끝난 거야. 법회가 왜? 바로 이거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것뿐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거든. 법문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거고 언제나 이거고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 일 하나뿐이거든. 이거 하나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돼. 반드시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고. 이것뿐이야. 이것뿐. 사실상 가르쳐 드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기만 통하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 다 경험되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어디 뭐 북한산의 얘기를 막 금강산의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 데리고 가서 금강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 금강산이다. 이제 네가 돌아댕겨. 지가 돌아댕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문, 법으로 통한 문,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통하는 문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지겹게 여겨질 거예요. 똑같으니까 항상. 사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걸 그러면 뭐 지겨워도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계속 가르쳐야지 뭐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지겹더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들어와 보면은 자기가 다 알아, 나머지는. 자기가 혼자 뭐, 그 안에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없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 법문은 이것뿐이다. 바로 이거 하나다. 이 일 하나다 말이야. 뭐 법문이라는 이름도 사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것만 분명해지면은 아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일 하나다. 도반들이여,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곧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초목,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 큰 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텅 빈 건 역시 이와 같습니다. 도반들이,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뭐 공이라든 색이라든 뭐 있다든 없다든 부처라든 뭐 마음이라든 어떤 이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지금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자체가 바로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이 바로 지금 이 일이다 말이야. 이거 잔나무 하든 똥막대기 하든 뭐 부처 하든 공 하든 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이름이든지 이름이 아니라 이거 어떤 이름을 말하든지 간에 예? 모든 화두는 요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이름이나 말 이 단어가 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모든 것은 다만 요거 하나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 바로 이거 누구든지에게 항상 있는 거.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겠지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 가장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 이거 하나. 비유적으로, 예컨대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형광등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그럼 손을 이렇게 들어서, 아니, 손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형광펜이 보입니까? 보여. 붉은 이 펜이 보입니까? 보여. 시계가 보입니까? 보여. 그러면 딱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시계를 보라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라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빛이 어디 있어 빛을려고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비유를 들면은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똥막대기라든지 잔나무라든지 뭐 동산에 무리로 간다든지 개한테 불성이 없다든지 무슨 말 하든지 관계없어. 이거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 이 살아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생생하기 때문에 모습으로 형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생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없는 거라고. 머릿속에 여기 불꽃이 타고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도화지에다가 크레용을 가지고 불꽃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가짜죠. 타고 있는 불꽃은 그 도화지 속에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 그냥 이거라고, 바로 이거라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임재를 황백이 두드려 팽그고 또 뭐 그런 마조 선사들 선사 그런 걸 잘했는데 수료 스님이란 분이 찾아봤을 때 마조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거든. 산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너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마조가 나무를 하다가 말고 절부터 해라 이랬거든. 절을 하니까 발로 밟아버렸어요. 절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을 발로 밟아. 거기서 딱 깨쳤어. 아 이건데 뭘, 이건데 바로 지금 분명하잖아 이거는. 바로 이거거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생생한 거지만은 절대로 여기에 어떤 생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 생각이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말은 전부가 방편이에요. 진실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 말이라고, 가짜. 방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짜란 뜻이에요. 그 손혜수 선사가 방편을 제일 멋지게 설명한 게 그거잖아. 소가 하는 소염씨 얘기. 그죠? 소가 하는 소염씨 얘기. 원호 선사의 서성인 그 오조법연 선사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우리 선은 소염씨하고 비슷합니다 하면서 소염씨라는 시가 옛날에 당나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양귀비가 소기는 양귀비의 시녀 이름입니다. 시녀 몸종 이름이에요. 양귀비가 바람을 피웠거든. 현종 황제의 귀비, 그러니까 왕후 하여튼 뭐 그 귀비라고 현종 황제 마누라였는데 그 왕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현종 황제 부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바람을 못 피우니까 어떤 신호를 이제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양귀비가 자기 몸종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어떤 신호였어 자기들이. 그게 양귀비는 그냥 몸종 이름을 몇 번 부른단 말이야. 소가 몇 번 불러. 근데 사실 소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겁니다. 뭐냐면 지금 자기 애인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 애인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그건 이제 된 거거든. 이 법문의 모든 말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말 자체는 아무런 뜻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지적해서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고 따지는 거는 선에서는 정말 그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뜻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건 이건 하나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갖추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잣나무 하든지 발로 하면 밟든지 똑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부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똥망대기도 할 수도 있고 잔나무도 할 수도 있고 발로 밟을 수도 있고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살아있는 걸 내피리 두고 죽은 생각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말이나 생각은 다 죽어 있는 거라. 응? 가짜라고. 사이버 세계란 말이야. 가상 세계지. 가짜죠, 가짜. 진짜란 이거잖아, 이거. 진짜는 이거잖아요, 이게. 이게 살아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게. 진짜는 이거거든. 이게. 응? 살아있는 건 이거죠. 예. 진짜 이거거든. 예. 이게 진짜 빼기, 이게 진짜 빼기. 이걸 가르쳐드려요. 바로 지금 이거고. 여기만 한번, 이것만 한번 확인만 되면 돼. 그러면 누구든지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거는 아무 뭐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 아까 나오잖아.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 뭐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즉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즉시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하고 밝고 뭐 살아있는 거지. 언제나 이렇게 깨어 있는 거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이일 하나가 돼. 이일 하나. 이거 하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하면은 다 망상이 돼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누구든지한테 이 일이 하나 있을 뿐이야.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하나가. 누구든지에게 다만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여여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말도 필요도 없는 말이지. 이거란 말이야, 이일 하나.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또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걸 또 들고, 아, 그래, 텅 비워야 되겠구나. 공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또 어떤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텅텅 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공이라는 것을 또 뜻으로 받아들이가지고, 텅텅 비우고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소가 소한테 속이란 애가 쫓아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다 방편의 말입니다. 어떠한 이름도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이 법을 가르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없어. 다 방편의 말이라고 전부가. 그래서 마음은 공이고 뭐 고요해야 되고 텅 비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하게 앉아있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고요하고 온갖 망상이 사라져서 텅 비어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있는 거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다. 그 묵조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내고 조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부하고 그냥 자기 생각 따라서 조작하고 있는 망상쟁이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반들이여 내가 공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꼭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집착하는 겁니다. 말 따라서, 생각 따라서 망상하는 겁니다. 망상하는 사람이다.
말 따라 생각 따라 망상하는 사람이 불과하다. 어떠한 말도 진실한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없어요. 모든 말은 방편입니다. 손가락이 곧 달이 될 수는 없어요. 손가락은 그냥 달을 가리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또 착각들을 많이 해요. 아,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는데 왜 안 고요해지느냐. 뭐 생각이 쉬워져야 되는데 왜 안 쉬워지느냐. 자꾸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런 생각은 뭡니까? 생각이 쉬워진 게 이 본래 자리고 마음 자리고 고요해지는 게 마음 자리다라고 문자를 따라서 자기 멋대로 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망상입니다, 전부가. 여기에 맞는 말은 없습니다. 깨달은 마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라고, 이거는. 어떤 무엇 아니라고 하시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뭐냐?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여튼, 말을 따라서 속는 게 그리스는 겁니다. 그것만, 말을 따라서 속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것만 안 해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게, 뭐, 공부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아, 공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달으면 아마도 그런 걸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뭐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하면 자기 나름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아, 뭐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렇겠지.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이 아, 깨달으면 아마 그런 거고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아마 그런 거겠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어. 그 전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어떤 뭐 이런 저런 할 게 없고 그냥 바로 지금 이거라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일 하나죠. 이게. 하여튼 요게 이것이 한번 이것이 한번 이렇게 이게 하여튼 뭐 이것뿐입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한 번만 이렇게 뜩 이 통하게 되면은 체험이 되어버리면은 뭐 저절로 이제 망상이 쉬워지고 생각에 부림을 당하지 않고 여기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겨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여기에 통하는 능력이 생겨. 그래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망상 안 따라가고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면 돼. 한 번만 여기 탁 통해버리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해보면 알아. 아, 이거는 절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뭐라고 절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통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대해서 온갖 말들이 많은데 그게 방편으로서만 용납이 됩니다. 방편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전부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망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 관한 모든 말은 방편으로만 용납이 돼. 잠을 깨우는 그런 어떤 말로서만 용납이 되지. 예? 아, 정말 그런 일이 있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일 하나. 예. 공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뭐 공인이 세균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어떤 뭐 진연이 뭐 어디 뭐 불이니 중도니 뭐 연기법이니 하여튼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말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말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전부 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물 속에서 또 물을 찾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을 따라서 생각하면은 물 속에서 또 물을 찾는 그런 일이 된다고. 이거라고 이거 하나.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 내 머리는 뭐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장이 생기죠. 생활에. 그런 것과 같은 거라. 도가 어떤 것이고, 뭐 법이 어떤 것이고, 마음이 어떤 것이고, 절대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이 일 하나, 이거. 바로 지금 이거거든. 통하면 돼, 이거. 이 일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상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한 겁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깨달음에 필요한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100%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 바로 이거라고.